감사합니다. 누릴 수 있는 명예,
우승. 우승을 통해서 전설이 된 이들. 사령관 최종 경기. 이들의 뒤를 이어 전설이 되고자 여기에 왔다. 두 번의 준우승. 그 하늘 펴낸 테러리스트 정 명호! 네! 바카스! 바카스 스타일이고! 네! 바카스 스타일이고! 2010! 자, 대마이가 써놓은 정명호 선수가 짜고 있습니다. 황제이면 대물체에서 그 뒤를 이을 선수가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테러리스트 스케이트룸 D1의 정명훈 승부입니다. 과연 오늘 정명훈이 준우승의 하늘 풀고 저 트로피를 가져갈 수 있을지 끝까지 우승의 순간까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스타리그의 살아있는 역사. 스타리그 2회 우승을 위하여 총사령관 송병구! 가을의 전설을 이어간 유일한 투수 바로 삼성전자의 송병구입니다. 하지만 송병구가 지난 3년간 이 자리에서 흘렸던 참의 아픔의 후회의 눈물을 이어가집니까? 오늘 그 스리스턴 기약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과연 바로 지금 다림터 이후 첫 프로토스 1회 우승자가 탄생할 수 있을지 여러분 역시 송병구의 네 번째 우승 도전 그리고 두 번째 우승 트로피를 차지하는 그 감동의 순간을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받으십시오. 박카스 타리고 이정신의 결승전 제공 정명훈 송병구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해설을 진행하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식신 엄지영 씨, 박수 받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엄지영입니다. 자, 오늘 캐리어가 가능할까요? 여러분 역시 뜨거운 박수 해주십시오. 김, 캐리, 김태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형입니다. 네. 아, 오늘도 역시 광주. 뭐, 당연히 이렇게
꽉꽉 채워주십니다만은 이게 항상 당연한 게 아닙니다. 오늘 8시부터 줄 서신 분이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의 그런 스타리그에 대한 e스포츠에 대한 사랑이 없으시면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제 두 선수들과 몇 말씀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최근 각종 언론에서 오늘 결승전에 대한 예상이 나왔습니다. 언론도 잔인하지만 저도 잔인합니다. 그 언론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죠. 각 선수들의 대결 누가 이길 것 같냐? 상대 전적 송병구 우세, 최근 전적 송병구 우세, 맵 분위기 송병구 우세, 결승전 경험 송병구 우세, 해설자 예상 엄재경, 김태형, 김창선, 방여궁. 이 표현은 제가 기자분의 표현 그대로 빌린 겁니다. 만장일치 송병구 우세. 자, 정명훈 선수 기사 다 보셨죠? 네, 마이크 드시고. 네.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리고 제가 방금 이렇게 정명훈 선수를 보기 위해서 이 아침 찬바람 맞고 모으신 분들 앞에서 제가 송병구, 송병구, 송병구 우세, 송병구, 송병구 우세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릴 때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네, 그런 예상은 예상일 뿐이고요. 그게 예상대로 다 된다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겠습니까? 그렇죠. 송병구가 당연히 3병을 이길 거라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뭐하러 오셨겠고, 송병구 팬분들도 뭐하러 오십니까? 송병구 그냥 이길 걸. 또 정명구 선수 팬분들은 뭐하러 오십니까? 이게 뭐 응원해봤자 질 걸. 그렇지 않죠? 예상은 예상일 뿐이고. 그런데 이건 또 정명구 선수 입장이고 기자분들이, 해설자분들이 괜히 그런 예상을 했겠습니까? 그 예상 한 줄 한 줄 안 빼놓고 읽어서 송병구 선수는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네, 그런 모든 데이터들이 이제 잠시 뒤 펼쳐질 경기에서 괜히 쌓인 게 아니라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또 대표적인 우리 또 콩라인의 수장도 함께 자리하셨는데 그 홍준호 선수 자리 화면에 나온 김에 정명 선수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정명 선수, 당신은 콩라인입니까? 네, 지금은 콩라인 맞고요. 하지만 오늘을 계기로 탈출할 것입니다. 아, 콩라인인 게 좋지 않습니까? 콩라인의 기분은? 네, 콩라인은 방구연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콩라인은 누구와 함께? 콩라인의 주요 멤버들을 소개해 주신다면? 네, 지금은 저와 병구형이지만은 병구형이 두 번째로 들어온 만큼 계속 남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홍진호에 의해서 먼저 남았으니, 먼저 들어왔으니 계속 오래 계시다. 송병구 선수. 사실 송병구 선수가 콩라인이 아니냐는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홍진호 선수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송병구 선수, 당신은 콩라인입니까? 아니요, 제가 콩라인이었다가요. 네, 2008년 11월 1일에 정명훈 선수한테 우승을 한 뒤로 꼬리표를 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홍규호 선수도 뭐 그런 줄 알았는데 그래서 너는 배신자다 그런 말도 했는데 그 이후에 뭐 결승전 근처에도 못 오고 뭐 연패하고 막 계속 지불해갖고 다시 콩라인에 들어온 것 같다. 지금 소위 지금 애매모호하다, 아리송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콩라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계속되는 논쟁을 송병구가 콩라인이 아니냐, 콩라인의 수장 홍진호도 모르겠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오늘 이 결승전에서 제가 우승을 해서요. 네, 앞에 계신 진호 형에게 직접 이제 콩라인 탈퇴식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아, 인증으로? 아,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나비네이트임에 홍진호 쓰고 아시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콩라인 탈퇴를 위해서 야 진짜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 오셔서 송병구 선수 소위 백리건! 백리건의 활약이 그동안에 컸습니다. 뭐 8강, 4강 상대를 완전히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에 송병구의 캐리어 컨트롤이 예리했고 원젤로 원프로버가 상대편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무대에서 진짜 압도적 예상도 오늘도 막 압도적으로 막 송병구 팬분들이 응원하셔서 장명구 선수가 뭐 그 겁을 먹거나 아니면 주눅 들어서 못하면 실력도 실력을 못했는데 미안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팬분들께 좀 자제를 요청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이제 제가 몇 년 만에 결승전이다 보니까 너무 기대가 되고 이렇게 많이 와주신 만큼 결승전다운 응원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꼭 이기겠습니다. 아, 근데 요 각도는 지금 송병구 선수 팬분들만 나오는 각도고
아, 정명 선수 진짜 사실 뭐 정명 선수 팬분들이 뭐 70% 80% 점유할 줄 알았는데 거의 지금 저희가 이렇게 반씩 안 치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아닌데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현재 분위기는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뭐 응원이라든가 이런 상황은요? 네, 지금 송병구 팬, 선수 팬분들도 많이 오셨지만은 제 팬분들도 진짜 장난 아니게 많이 오신 것 같은데 네. 네. 이번에 우승할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